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수해를 입고 있는 영덕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침수를 막기 위한 이동식 벽을 세우거나 터널을 통해 하천 범람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영덕군 성내리 곳곳에 설치된 이동형 지주식 차수벽입니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물난리를 겪은 영덕군은 침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을 저지대 가구 13곳에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7월 시간당 50에서 70mm가량의 집중호우에도 빗물이 골목과 대문으로 넘쳐 들어오지 않아 마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그 콩레이하고 미탁 때 상당히 여기에 침수돼 허리만큼 비가 와갖고 상당히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 면에서 그 지원해줘서 차수벽 설치하고 난 뒤에 원래 태풍은 아무 피해 없이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인근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잦았던 강구면에는 고지 배수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화전 소하천에서 터널을 통해 동해 바다로 물길을 터주면 하천 수위가 낮아지는 구조인데 강구면 일대 시장과 학교, 마을 등 천여 가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길이 736m에 달하는 이 배수 터널은 현재 3분의 2 이상이 완공되어 홍수 피해가 예측될 경우 곧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한 80% 정도 터널로 관통시켜서 바다로 빼낸 그런. 영덕군은 매년 국지성 호우로 발생하는 도심 침수 피해에 대비해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축산항과 강구 지역을 비롯한 상습 침수 지역은 예방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시공 중인 하전 고지 배수 터널과 더불어서 하전 우수 저류조도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고 지금 맑은 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정비 사업도 완료하고 오포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강구 배수펌프장이 정비가 되면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물난리로 수해 대응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영덕군. 지역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